맞아요. 근데 네. 본인 저 어디서 본 적 없어요.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. 좀 그런 것 같기도 한데. 잘 제가 좀 네. 유명 그런가 봐요. 그런가? 네. 근데 이상하게 되게... 자꾸만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이 왜 할머니 뭐지? 할머니 도와주세요. 희한하네. 응? 계속 본인 볼 때마다 왜 근전에 하라고 하지? 본인 근전줄이 막히거나 뭐 이렇게 지금 간제에 엮여 있거나 그런 거 있어? 네, 좀 요즘 힘들어요. 요즘이 힘 아니라 네. 뭐 본인은 네. 관제가 계속 따라. 근데 지금 어느 한 순간부터가 아니라 뭐 오래된 그런 관제들도부터 해서 묶이고 얽히고 설키고 계속 이렇게 되어 있다. 그런 말이 나오거든. 근데 잠깐만. 자꾸 왜 이렇게 떠? 근데 본인 이름 맞아요? 네. 맞아요? 네, 맞아요. 저 아세요? 그러니까 좀 낯이 익은데 어디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. 지나가다 봤나? 혹시 네 아이가 에? 원래 이름이 있죠? 네. 본 이름이 아니야? 어떻게 하셨어요? 니네 모르겠나? 에? 니네 모르겠나? 잘 모르겠는데? 니네 돈 빼먹고 갔다 아이가. 돈 나온다. 아니, 야. 얼굴 바뀌었지? 어머, 야. 어머. 얼굴 바뀌었지? 어머. 내가 신령님을 모시고 그래 뭐 쌍꺼풀 살짝 찝었다. 어머. 어? 야. 니네 모르겠나?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고 또 기어들어왔지? 언니. 니 내 돈 떼먹고 잘 살 줄 알았지? 아니 그때 내가 동가운나. 아니 그때 그렇게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때 어려워가지고 그냥 잠깐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잘못했어요. 원수는 외나무 다리 위에서 만난다더만 여기서 딱 만나네. 야 동가운나 근데... 가시나가 어디 내 돈 떼먹고 잘 살 줄 알았지? 니 앞뒤로 다 막힌다. 어 그래 니가 간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. 어 야 일나라, 니 차용증수로 가자. 내하고 공증수로 가야 되겠다. 아니 언니. 점이고, 야, 니를 보는 순간 나는 있잖아. 신령님이 잠시 잠깐 뒤로 나가셨거든. 그러니까 니 일나라. 돈 받으러 가자. 언니 가볼게. 언니 왜 있다. 그럼 나 사줘. 한 번만 받아. 어디서 돈을 받으려는 확 갖다 발라불라.